경상북도는 전라북도와 함께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었던 전북 무주군의 라제통문에서 김천과 전주 간 동서 횡단철도와 대구 전주 간 동서 삼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. 재결식에서 경상북도와 전북도는 동서교통망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동서화합을 위한 철도와 도로망 구축에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김천에서 전주 간 동서 횡단철도는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대구 전주 간 고속도로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.